안녕하세요, 유티치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예삐 녹아웃이라는 게임인데요. 스팀 게임인데요. 브로폴즈 프로가이즈처럼 해가지고 미니게임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그런 게임인데요. 몇 판 해봤는데 그냥 좀 할만하더라고요. 브로폴즈나 프로가이즈는 지금 굉장히 고인물화 됐잖아요. 얘는 아직까지 좀 청정수인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게임이 실행되면 바로 아바타를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얘로 하겠습니다. 룸 리스트는 방이 만들어진 데 들어가는 거고, 퀵스타트는 이제 랜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퀵스타트 하겠습니다. 매칭은 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의외로 좀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은 느낌? 대기실 들어왔습니다. 총 24명을 기다리는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매칭이 꽤 빨리 되는 편이죠? 마우스랑 키보드로 조작하는 게임이고요. 자, 시작됐습니다. 과연 첫 번째 맵은 어떤 게 나올까요? 저도 이거 많이는 안 해봐가지고 어떤 맵들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자, 윈드 마일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윈드 마일즈? 바람을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윈드? 네, 시작됐습니다. 맵의 구조를 보니까는 브로폴즈가 좀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뭐 장애물들을 피해가지고 끝까지 결승을 통과하면 되겠죠. 자, 시작됐습니다. 총 20명? 뭐야? 뭐지? 어? AI인가? 이렇게 AI전 하면은 약간 좀 재미가 떨어지는데? 자, 건너가 주고요. 잠깐만. 근데 뭔가 게임이 좀 약간 좀 느낌 이상하다. 진짜 AI 대전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넘어왔고요. 여기 지나가주면 오케이. 뭐야? 이게 게임이 조작감이 진짜 좀 이상합니다. 분리 엔진이 뭔가 좀 이상한지, 약간 뭐랄까요, 자유롭지 않은 뭔가가 이렇게 잡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팍 들어요. 이거 브로폴즈였으면 브로콜리가 딱 쏘면은 애들 떨어질 텐데. 딱 그 느낌이에요. 저 막대기가 또 돌아다니네. 여기서 타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타임 봐가지고 타주고 오케이. 이게 점프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 전환이 됩니다. 조작감은 진짜 이상해. 다음 거 타야 되는데 다음 거 오케이. 이게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뭔가 키감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끝난 건가? 아직 아니네. 지금 1명 들어왔습니다. 이제 4명 들어왔고 20명 컷 충분할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몰라. 그래도 서둘러서. 이게 너무 느릿느릿하니까는 기다리는 게 답답해. 그래가지고 가만히 못 있겠어요. 저거 오케이. 됐고 들어가자. 좋았어. 8등 되겠는데? 그대로 들어가면? 이거는 방해하는 거 없나? 방해하는 그런 게 안 보이네요? 그냥 들어가죠? 들어가면 이제 다른 사람들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볼 수 있고요. 카메라 돌려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3명 들어왔고요. 시간은 1분 정도 남았네요. 이 사람은 잠수인가? 그냥 가만히 있네. 게임 보시는 것처럼 엄청 그렇게 치열한 느낌은 안 들죠? 굉장히 지금은 청정수 느낌이에요. 3초, 2초, 1초, 오케이. 다 못 들어왔어요. 야, 이 정도면은 굉장히 쉬운 편인데. 자, 총 24명에서 이제 18명 남았고요. 다음 맵 바로 이어서 합니다. 다음 맵은 썸 캔디? 그림 봐서는 어떤 사탕이 막 떨어지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시작됐고요. 뭐지? 편 나눠서 하는 건가? 꼬리 잡기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자, 3초, 2초, 1초 시작됐습니다. 아니, 뭐하는 게임이지? 사탕이 떨어지고 있고요. 카운트 더 프루트. 과일을 뭔가 카운트 한다는데 뭐야? 응? 뭐지? 바닥이 점점 뭐가 차오릅니다. 살아남는 건가? 뭐야? 아니, 무슨 게임인지 모르겠어, 이거. 퀴즈 맞추는 건가? 사탕 그림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지금 이쪽만 블록이 남았는데,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거. 어쨌든. 다음 판 넘어가 보도록 하죠. 탈락됐고요, 아무튼. 다음 판 시작됐고요. 똑같은 맵이네? 아무튼, 이번에 두 번째 판이니까는 숙련된 조교처럼 빨리 해보도록 하죠. 자, 요렇게 해서 14등으로 통과. 오케이. 클리어. 에그 그랩이라는 게임이고요.
에그? 뭐눈 굴리기 그런 느낌 같은데? 아닌가? 자, 시작됐고요. 아, 이거 느낌이 왠지 공 이제 영역에 갖다 놓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 팀전인가? 시작됐고요. 일단은 좀 파란색인가 내가? 뭐야 이거? 응?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팀이 있고요. 뭐지? 뭐 하는 건데 이거? 달걀을 이렇게 갖다 놓고 뭐야? 지금 우리가 1점밖에 안 되네? 달걀을 잡을 수가 있나? 잠깐만. 아 이거 이거 어디가 어디야? 이게 우리 팀 영역인가? 지금 노란색에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 야, 우리 팀 지금 야, 1점? 아, 노란색 아예 0점이구나. 오케이, 2점. 이거 잡을 수 있어? 응? 뭐야, 이거. 아, F 굴려가지고 이거 넣으면 되고요. 어우, 야, 빨간 팀 15? 야, 이거 못 이기겠는데? 저 어떻게 들고 다니는 거야, 저거? F가 펀치인 것 같고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얘 자꾸 방해돼. 이거 뭐야, 이거? 황금알? 저거는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 무조건? 야, 나와. 뭐야, 이. 아! 가까이 가니까 뭐가 나오는구나. 잠깐만. 얘 뺏겼어, 왜? 이. 여기서 들어가자. 아! 잠깐만. 들어가서. 노키 없나? F. 오, 좋아. 역전? 15점? 아, 이제 알게 됐네. 자, 빨간색 팀 가가지고, 알을 뺏어오도록 하죠. 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기왕이면, 이거 뭐야? 오, 이거 아니야. 이거를, 들고 나와서, 훔쳐. 야, 나와. 가자. 이거 왠지 좋은 아래 같아. F. 됐나? 뭐지? 12대 15. 아, 이거 지겠는데? 여기서 황금알. 잡어. 아, 굉장히 치열한데요, 지금? 잡어. 던져. 황금알. 오케이. 잡았어. 우리 팀 뭐야?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23점? 오! 막판에 역전? 야, 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세 번째 판 진출합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블록 아레나인데, 블록 아레나? 무너지는 거 아니면 지금 봐서는 색깔 바꾸기 같은데, 개인전인지 팀전인지는 모르겠네요. 아, 팀전이라 써있네. 오케이. 맵은 좀 넓어 보입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블루 팀 대 옐로우 팀이에요? 이거 지우면서 가자. 아하, 이런 식으로. 왠지 상대방 거를 지우면서 가는 게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막상 막한데? 지우면서 빈 공간을 채우도록 하죠. 넓게, 지그재그로. 요 페인트를 들고 다녀야지만 그할수 있는 건가? 뭔가 지금 사람들이 중간에서 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요빈 공간은 잘그 공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워주면서. 빈 공간 꼼꼼하게 공략하면은 충분한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이기고 있죠? 노란색 왔는데? 뭐야? 왜 그래? 야, 니 일이나 해. 저런 식으로 방해가 되는군요. 요렇게 해서 색칠을 다 해주고요. 자, 200입니다. 압도적인데? 좋았어. 뭐 이대로 무난하게 또 지나가면 좋죠. 아까 보니까는 방해해가지고 이 잉크통 같은 거 이거를 떨어뜨리게 할수 있고, 뭐 그냥 이렇게 저처럼 색칠하고 다닐 수도 있고. 뭐 이건 압도적이죠? 중간에서 시간 끌어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요런 거빈 공간 색칠해주면서 다니면은 그게 전략인 것 같아요. 좋았어. 이거 다 제가 색칠한 거잖아요. 300 넘어갔고요. 이거는 뭐 압도적이네, 압도적. 끝났습니다. 자, 이제 7명 남았고요. 다음 판. 이거 최종전까지 가겠는데? 팀운도 좀 필요하고 개인적인 실력도 필요하고 거의 뭐 비슷하네요. 스노우볼 서바이벌. 요거는 서바이벌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는 개인전인 것 같아요. 바닥이 무너지는 건가? 아, 왠지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최종 우승 가리는 건가? 제일 이제 가해부터 가도록 하죠. 그래 맞는 것 같은데? 깨지는 거? 상대방 눈치를 잘 봐가면서. 오오 저 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1층 바닥은 그렇게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요. 잘 도망가면서. 오오오 조심조심. 아 아니 아니야. 아 눈덩이가 이래서 문제네. 아 한 방에 죽었어. 아 6명? 아 6명까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 우승 가리는 거구나. 챔피언 포디움 뭐 시상식 같은 거 해주는 건가? 아 1, 2, 3등이 없이 그냥 1등만 하네요. 호호 나름 꽤 화려하게 해주네요. 그렇군요. 축하합니다. 네 뭐 좋습니다. 네 게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삐 녹아웃이라는 게임이었는데요. 다양한 미니게임을 통해서 최종 우승까지 남아있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미니게임이 꽤 많은 것 같고 개인적인 실력이랑 또 팀의 운도 필요한 그런 복합적인 게임이었습니다. 하나 좀 아쉬운 점은 조작감이 좀 많이 이상합니다. 살짝 뭔가 자유롭지가 않고 누가 막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답답한 느낌의 조작감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적응이 된다면 그냥 할 수 있긴 하겠는데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는 좀 답답하네요.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유저들의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서 청정수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게임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재밌게 하실 것 같고요. 재밌어 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